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금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왜 저렇게 새빨갛게 물들었는가? 왜 문희상이라는 자는 자기 거를 다 인생의 명예를 버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몰아붙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그것은 오로지 이 대한민국의 체제 싸움을 더 이상 우파 국민들이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말하는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팀이 저렇게 한미동맹 깨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한미일 삼각연대 깨는 데만 관심이 있고 중국한테 가서는 세계의 많은 인권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 그 또한 중국의 내정 간섭이고 홍콩 민주화 운동도 중국의 내정 간섭이고 도대체 문재인이 머리에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신영복을 그렇게 존경했던 새빨간 빨갱이들 아닙니까? 울람이 폐망하고 공산화되는데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면은 더더욱 희열을 느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국회에 있는 저 사람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사회주의 공산화의 부역자에 불과한 겁니다. 부역자에. 20대 국회가 했는 것이 뭡니까? 멀쩡한 대통령을 등 뒤에 갈구정 배신자 63명, 좌파들이야 100년 전쟁,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또 1912년 공산당 창당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100년 전쟁 공산화 사회주의화를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미쳐도 많이 미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파 보수 국회의원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차곡차곡 국회는 국회대로, 언론방송은 언론방송대로, 법조는 법조대로 좌파들이 그냥 장악을 하고 들어갔는데 보수는 그냥 죄 없는 대통령 마녀사냥하는데 그런가 보다, JTBC, 태블릿 PC가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마녀사냥해도 누구 하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굴종하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준 선배들에 대한 도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에 얼마나 많은 지금 2019년에 있는 우리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태극기를 놓고 싶어도, 하루를 쉬고 싶어도 내가 아니면 누군가를 하겠지 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어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우리 공화당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태극기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잘못된 불법 거짓 탄핵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태극기를 들고 네 번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 추운 겨울에 저 제주도에서부터 경남에 부산에 대구 경북에 충청도 이론에서 다 올라오겠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 선배들이 이끌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저 썩어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이 망쳐놓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았고 도착 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그냥 붉게 물드는 현장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국의 180군데에서의 서명들을 하고 당부가 만들어지자 말자 몇십만부의 당부를 내가 먼저 돌리겠다고 전국을 다니는 이러한 분들 우리는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정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태극기를 던져버리고 오늘이라도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는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좀 일찍 나와서 이 좋은 일이 태극기를 좀 받아가시라고 제발 좀 빨리 나와서 우리 애국 동기들의 이 처절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제발 좀 빨리 나와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좀 구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치라고 누구 한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자기가 잘 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민초들이 저 썩어 빠진 국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울부짖고 이렇게 분노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4 플러스 1인지 하나에 꼼짝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내년 선거에서 30명, 40명, 50명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뒤집어버리자고 저 붉은 세력들을 쫓아버리자고 다시는 대한민국 당에 주사파라 내기, 종북이라 내기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아있는 110일 동안 내가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 출마를 했다고 생각하고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국민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세력이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이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다 함께 투쟁하자. 도착 발견이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대통령께서 저질 립사 옥중에 투쟁하고 있는 이 불쌍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우리는 힘들어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12월 30일 날, 연말 힘들지만 이곳에서 저 서가 빠진 국회를 향해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희들을 역사가 심판한다고, 너희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들 힘내십시오. 동지 여러분, 힘들지만은 싸워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힘들고 힘들어도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웁시다. 동지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시밭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기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이곳 여의도가 국회의사당이 저런처럼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들의 큰 목소리로 방금의 그 기세로 애국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전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세창!
성공.